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서 온 민속무용단이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 노래에 맞춰 신나게 말춤을 춥니다. 관객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박수를 보내며 바라봅니다. 세계 각국의 다른 문화를 춤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새롭고 재미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많은 다양한 문화들이 있으니까 그만큼 좀 더 볼거리도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가을을 맞아 서울이 축제로 들썩입니다. 2일 서울 명동에서는 천안 흥타령 춤축제의 백미인 거리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올해 9번째 열리는 이 행사는 국내외 238개 팀, 6천여 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7일까지 계속됩니다. 서울 시민의 축제인 하이 서울 페스티벌은 이보다 하루 먼저인 1일 시작됐습니다. 도시를 움직이는 몸짓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청계천 광장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7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해외 8개국 21개 단체, 국내 41개 단체가 참여해 200여 회의 무료 야외 공연을 펼칩니다. 서울 강남에서는 강남구와 강남문화재단 주최로 2일부터 7일까지 2012 강남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코엑스 앞과 영동대로 등지에서 국제평화마라톤 대회, 패션 페스티벌, 한류 페스티벌 등 세 가지 큰 테마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올해로 5회째인 서울문화의 밤 행사도 있습니다. 4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행사는 4일 대사관 하우스 투어와 6일 서울시장 공간 개방 등 평소에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시내 150여 개의 시설을 공개합니다. 주말인 6일 밤엔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축제 열기를 달굽니다. 저녁 7시부터 한강에서 제10회 세계 불꽃축제가 열려 가을 밤하늘을 장식할 예정입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5시까지는 명동 중앙로 일대에서 DJ와 함께하는 명동 댄스 나이트 행사가 열리고 서울 광장에서는 1박 2일 캠핑할 수 있는 서울 광장 MT가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를 즐기며 서울의 가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 송민수입니다.